안녕하세요. IB 스포츠 본사 인스트럭터 진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4주차 바다 탐험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바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요거의 구성은 동물 백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백업에서 여러가지 동물들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동물 백업은 우리 바다 상어, 두 번째는 이쁜 해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다암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구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그 협력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이제 교구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친구가 이제 아이들이 지금 하기가 불편함과 그런 안전상 유의 때문에 단독적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동물 백업 수업은 여러 가지 놀이와 스토리텔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동물 백업을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면 하나씩 나눠준 상태에서 다리에다가 사이에 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있는 수업을 하는 그 공간을 바다라고 공간적으로 아이들에게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또 친구들과 인사도 하고 또는 우리 동물 그냥 바다 상어가 아니라 여러가지 이름들을 아이들에게 지어주면서 누구누구야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바다 친구들은 모두 모두 친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떤 놀이들이 있냐면 다리 사이 뛰어놓은 상태에서 신나는 음악과 아이들과 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음악을 끄면은 친구들이 어른이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동물끼리 말고 다른 동물끼리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인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는 것을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놀이는 달리기 시합인데요. 어떤 동물들이 누가 달리기가 더 빠른지 우리 친구들에게 앞전에 알려준 것처럼 다리 사이에 끼어서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달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달리기 시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동물들을 뛰어넣어 보자고 얘기를 하여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나눈 상태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이 같이 출발을 하여 누가 점프 펄쩍펄쩍 잘 뛰는지 아이들과 같이 이것 또한 달리기 시합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놀이와 레크레이션 또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아이들은 지금 그 시기 때는 뇌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리고 상상력을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다 속에는 이러한 동물들이 있고 바다 친구들끼리는 사이가 좋다는 것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에 맞게 상상력에 맞게 아이의 긍정적인 그런 상상력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알려준 교습 방법을 통하여 아이들의 뇌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준 그 외에도 더 다양한 그런 수업들로 준비하셔서 아이들의 뇌활동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정답이 없는 유아체육, 정답을 찾아가는 IB스포츠 본사 인스트럭터 진희 선생님이었습니다.